이제 저의 싱가포르 3일차인데 오늘 드디어 저의 일행이 한국에서 옵니다. 그 아침이 지금 7시 정도 됐거든요. 지하철역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마중을 나와줘라. 그래서 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까지 뭐 별로 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심심한데 이또 일행이 한명 추가된다는 기쁨에 또 기쁘니까 데리러 가줘야지. 근데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먹구름이 잔뜩 있네. 오늘 다 야외인데. 이제 지하철역 거의 다 왔는데, 잘 찾아왔을라나 모르겠네. 아까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사온 유심이 잘안 맞아갖고, 유심이 안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이제 공항 유심센터에서 유심을 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무사히 도착했길 바라야 되는데, 좀 걱정되네요. 일단 뭐 아침 벌써 유심 사건이 먼저 터졌어. 근데 보통 유심은 사면 안에 마이크로 유심이 분리되는 타입으로 다돼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픽업해 왔는데 유심 어떻게 해결했어? 유심 분리되지 않아? 형님 이제 아침 먹으러 가야지. 형이 그렇게 원하는 그거 있잖아. 카야 토스트. 우리는 이제 아침 먹으러 카야 토스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 형의 말에 의하면 그게 제일 싸대. 그래서 그거 먹으러 왔는데 형 진짜 싼 거네? 5달러? 그래, 내가 어저께 베이글이랑 커피 한잔 먹었더니 26달러인가 25달러인가 나왔어. 다행히 요길 건너편에 지하에 뭐 푸드코트 같은 게 있더라고, 형. 푸드코트가 여기 되게 많다고 그러던데? 엄청 많아. 아니, 첫날 밤에 와서 몰랐지. 첫날 밤에 그냥 여기 건너편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고 그랬거든. 아니, 차이나타운 갔더니 뭐 혼자서 먹을래도 20달러 이상이라 먹기가 그래서 그냥 오다 보니까 맥도날드는 10달러에 사 먹었어. 아무튼 아까 형이 차이나타운에서 온쪽 그쪽으로 아 이렇게 왔었네? 난 저쪽으로 왔었거든. 난 그냥 길이 걸리는 거구나. 일로 그냥 직진하면 거기야. 오늘 구글맵이 저거를 이렇게 구글맵이 나 어저께도 그 야시장 가는데 길을 돌리더라고.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좀 천천히 걸읍시다. 발등 아프다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횡단보도가 이거야. 나는 우리나라처럼 횡단보도가 이렇게 줄이 걷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무단 횡단은 항상 하지 말아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경찰 뛰어올지 몰라. 갑시다. 벌금 겁나 세서 항상 잘 지키고 다녀야 돼. 여행 경비 벌금으로 다 날아갈 수 있다. 한 방에 나 50만 원 갖고 왔는데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 1층에서 봤던 것 같아. 맞겠지. 근데 그래, 여기 있잖아. 약국. 세트로 있네. 그 에이스. 토스트 저만큼 많이 준다는 거야? 아니야, 하나. 일단은 나 저거 먹을래. 나 사줘. 뭐 먹을래? 프렌치 토스트 먹을까? 아니면 그냥 왔으니까 카야 토스트 A세트 아니면 B세트네. 그래도 A세트가 시그니처가 있어. A세트로 두개 달라졌어. 여기 버터 카야, 아니 카야 버터랑 주스를 따로 먹자. 시원한 거. 아이스 커피. 네,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카야 버터, 카야 버터, 크래커. 파스링크. 네. 아, 우리 거래 형. 커피.
너무 가요. 저도 존나 달지. 그만하더라. 졸라 달지. 쌀공 스타일 뭐 베트남 커피인 줄 알았어. 여기 간쇼리. 여기 커피가 더 나은데. 통신 번쩍들이. 나 커피 끊었었는데 지금. 커피 믹스 이거, 끊었는데. 이거는 커피를 이렇게 따로 섞어보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육사에다가 커피를 섞어버리는데. 아니 저거 형 저거를 시켰나 보네. 이거 부가 또 다른가? 다른가? 아 이거 부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제 아침마다 여기 올 것 같아. 아니면 요 기름이 방금 이렇게 백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시키려고 했으면 어 그런 거 하면 먹을 것 같은 거지. 어제 아침으로 시에 베이글이랑 커피 26달러에 처먹다가 여기 와서 5달러 때 딱 끝나니까 현타 딱 오는 거 있잖아. 아씨 막 이러면 겁나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리나라 가면 토스트 아줌마들 있잖아. 토스트 이모들 보면 겁나 금방 만들어지는 이사포스트. 야 혹시 여기 와서 이사포스트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사토스트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사토스트 맛이라. 형 근데 이사 토스트는 외국애들이 먹어도 놀린대잖아. 이거 토스트 맞냐 그러는데잖아. 이만해서 엄청 잘 뜨는데. 자기가 아닌 건 토스트랑 테이드만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테이드만 역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개념이 있긴 한데. 형 우리는 빵을 주니까 그냥 토스트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식빵에다가 하는 거. 야, 갖고 와. 드디어 샌드위치 나왔어. 어, 对不起呀. 等一下给你打包. 네, 카메라. 이게 카야 샌드위치래요.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거의 비스켓 타입인데? 부서진데? 네, 이런 사진 찍어서 공유 좀 해줘. 이거 좀 채워줄게. 맛있다. 맛있다니까? 더 맛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오 맛있어. 토스트가 거의 가자처럼 싸가지고 어려. 어? 지금 버터를 샀어 또 집에. 카야쩌를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괜찮네. 여기 확실히 짠 맛이네. 빵 맛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버터에다가 참 솔직히 여기다 카야 잼이 아니라 딸기 잼을 발라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근데 형 웃긴 게 이것도 달고 이것도 이거 매일 먹으면 당뇨병 생길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못 먹겠지. 두 번 다시 못 먹겠지. 저는 내일은 뜨거운 걸로 한번 깨트려 한번 먹어볼까.